자, 이제 에피소드 4 시작하겠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우선 써드리기 전에요. 메모장에 있는 어원 한번 보시죠. 화면이 굉장히 잘 꽉 알차게 차여져 있죠. 제가 이 사이즈랑 맞춰서 네, 연구 많이 했습니다. 화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어원을 보시면 1번에 크리라는 어원이 보입니다. 이게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이 크리라고 하는 것은 크리에이트, 창조하다라는 단어에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원이죠. 크리에이트 한번 써보실까요? 또한 DIC는요,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원입니다. 네, 잘 쓰고 계십니다. Create. DIC는요,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있느냐, 뭔가 말이 많이 써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Dictionary입니다. Dictionary. 그렇죠, Dictionary. 그래서 Dictionary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말하다, 뭔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걸 아실 수 있네요. 네, 쉬지 말고 계속 손가락은 움직여 주시면서 귀는 열고 제 목소리에 경청해 주세요. 세 번째 단어는 Cult라는 게 있는데요, 경작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경작하다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요, cultivate입니다. cultivate. 한번 써보시죠. cultivate. cultivate 잘 쓰고 계십니다. 경작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요, cor, 커가 있는데요. 이게 흐르다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통화라는 걸로 currency라는 게 있거든요. currency 한번 써보시죠. currency. 커런시.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치세요. Good evening, Mr. Lee. You're a bit late, but it's okay. 커런시가 왜 흐르다라는 뜻을 사용해서 쓰고 있냐? 돈이잖아요. 또한 커런시가 통화라는 말이잖아요.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죠. 그래서 커런시의 커는요, 흐르다라는 뜻인데요. 이 커런시 말고도 또 중요한 커와 관련된 단어는요, 커런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커런트. 한번 써볼까요? 커런트. current. current 뜻이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 한번 써보시죠. current. 이게 형용사와 명사로 좀 중요한 단어인데요. 잘 쓰고 계시네요. current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런 뜻입니다. 현재의. 그런데요, 이 current가 왜 현재라는 뜻이냐? 현재 떠도는 상황, 떠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current입니다. 그런데 이 current가요, the current 이런 식으로 해서 쓰이면요, current는 또 해류라는 뜻입니다. 해류. current가 명사로는 해류라는 뜻입니다. 물이 흘러서 돈다. 자, 4번 curl, flow라는 어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단어는 역시 완전 필수고요. 또 뒤에 가서 공부하시다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니까요. 너무 부담 가지실 거 없습니다. 암기 되는 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을 보면 또 컬러가 보이는데요. Good evening, Andrew. You are also a bit late, but it's okay. C-U-R, care, 돌보다라는 건데요. 돌보다. 우리가 C-U-R에다가 E를 붙이면요. 올리시죠. 뜻도 같이 올려주세요. C-U-R에 E까지 붙여서. 뜻은요, cure. cure. 치유하다. 너무 거창한데? 좋습니다. 치료하다, 치유하다. cure A of B. A의 B를 치료하다. cure A of 하고 뒤에 기자 이름. 병 같은 경우겠죠. 질병. Andrew? Andrew? 올리세요, Andrew? 에스더 보고 계시네, 에스더, 에스더. 에스더 비우다. A의 B를 치료하다. cure A of B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끝. 올리비아. 출석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얼른 타이핑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U, 6번의 DU, 할 일에 관한 건데요. 네, 이제 할 일, 해야만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의무라는 게 있죠. 듀티, 의무, 듀티, 의무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 또 어떤 환경에서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 듀티, 의무가 되겠죠. 자, 듀가 할 일이라는 거고요. 7번과 8번, 7번과 8번은요. 아, 그래서 Call of Duty를 썼으면요, 또 써주세요. 영화 딸랑 쓰지 말고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Call of Duty 쓰면 뜻도 써주셔야죠. 그래서 본인 뜻을 아는 걸 정확히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 방송 보시면서 여기서 나왔던 단어들, 그림에는 없지만, 연상 후에 그림에는 없지만 또 나왔던 단어들을 정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제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Good evening, Scarlett. You are coming. 아그네스? 자기가 써놓고 또 뜻을 몰라요? 그러면 쓰지 마세요. 전화하는 거요? 네. 정확히 아는 걸 쓰세요. 이건 다 근거 자료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요, 1년 후, 2년 후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개인 정보 생각나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정확히 하는 겁니다. 뭔 소리예요? 아, 패티! 아직 그거 안 했어요. 자, 여러분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앞서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좋아요. 어쨌든요, 7번과 8번을 하겠습니다. 7번과 8번은 돈과 들어라는 건데요. D-O-N-D-R. 이건 이제 어원만 기억해 두죠. 어원만 기억해 두죠. 돈들, 돈들 저 7번, 8번 보고 계시죠? 돈들 주세요. 돈더 주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어원이 중요합니다. 돈들 주다. Sally, good evening. You are also a bit late. 자, 스토리를 시작해보면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서로공 아시죠? 서로공. 서로공.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서로공은 어떤 서로공인가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상당히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는 모두 치키치키 차카차카 추추추추추 그죠? 그래서 양치할 때 치키치키 차카차카 추추추추 하면서 양치를 하면 되게 기분이 상쾌해요. 자, 선호공 얘기인데요. 선호공 운동이야 원숭이 나라의 대장이에요. 왕자병 쩔어요. 거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완전 순위 같아요. 어찌나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는지요. 못 말립니다, 못 말려. 원숭이 나라뿐만이 아니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 다니면서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는 선호공. 골칫거리예요. 이 소문이 시내 세계까지 퍼졌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신께서 오공 열봅니다. 오공이는 신 앞에서도 계속 깝칩니다. 오공이를 잘 타이르려고 하지만 오공이는 듣지 않아요. 신의 말씀 듣지 않아요. 신은 분노합니다. 하지만 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신이니까 점잖아야 돼.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근엄하게 타이러야 돼요. 그래서 신께서 오공이에게 얘기합니다. 오공아, 너의 장기가 무엇이냐? 저는요, 근동을 타고 이 세상 어디라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장난치를 하죠. 장난치 저는 오공이. 그러자 신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공아, 네가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가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공이는 콧방귀 뀝니다. 잘난 척 저는 오공이는 군두운, 군두운 보시죠? 오른쪽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공입니다. 근동을 타고 3박 4일, 아니 너무 많이 가네요. 1박 2일을 엄청나게 날아갑니다. 1박 2일을 한참 날아가다가 이 정도면 신께서도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한쪽을 쳐다보니 큰 기암 절벽이 보입니다. 저 절벽 보세요. 그 절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옵니다. 오공이 짱. 뭐 이렇게요. 참 철딱선이 없는 원숭이죠. 참 철없는 원숭이에요. 원숭이가 진짜 뭐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원숭이는 지금 뭐가 없다고요? 보리 장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금방 걸고 있어요. 참 철없는 원숭이. 철없는 원숭이. 자, 철딱선이 없는 원숭이. 철없는 원숭이. 이 원숭이를 만든 건 신입니다. 피조물을 만든 건 신이에요. 그렇죠? 신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리의 어원이 들어갑니다. 이 크리와 관련된 단어 두 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터, 크리에이처 쓰세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처 다 쓰세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처. 물론 크리에이터가 신이고요. 크리에이처가 피조물입니다. 자, 말이 어렵죠. 창조주, 피조물, 그런 개념의 크리에이터, 크리에이처.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스 굿, 트레이시 굿, 베티 굿. 땡큐 트레이시, 땡큐 리, 땡큐 아그레스, 땡큐 에스터, 땡큐 스칼렛. 이거만 부르신 분 계신가요? 손가락 누르고 계시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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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얼른 후다닥 링크 당장 시방 써주세요. 잘 쓰셨어요. 그런데요. 앤드류 굿잡. 셀리 굿잡. 셀리 게으름 피지 말아요. 앤드류 게으름 피지 말아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봅니다. 그때 쉬신 분들 수업시 때 막 질문할 거예요. 괴롭힐 거예요. 창피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요. 창조물은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은 피조물입니다. 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 철없는 원숭이. 원숭이는 신이 만든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철없는 원숭이 크리에이처 다 올라갔습니다. 군두운 바로 아래 창조물 1번 보시죠. 크리에이처. 철없는 원숭이. 괜찮죠? 저는 항상 괜찮게 이렇게 연상시킵니다. 그러면요. 창조주는 당연히요. 그렇습니다. 크리에이터. 오아이 붙는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창조물은 크리에이처. 그죠? 쉽게 해서 피조물,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원숭이가, 오공이가 저기 기암 절벽 앞에 가서 오공이 짱. 내가 저기에다가 오공이 짱이라고 써야지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뭔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뭔가 거기를 가리키는 건 손가락을 쭉 뻗어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얘기죠. 아, 저기가 좋겠다. 나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저기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가리키다 할 때 말하다의 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들어가냐. 좋네요. 패티 굿잡. 아그네스 굿잡. 인디케이트가 들어갑니다. 단어 올라갈 테니까요. 인디케이트. 가리키다. 동의어까지 같이 써주면 좋을 텐데요. 인디케이트와 함께 동의어까지 써주면 좋을 텐데요. 동의어. 가리키다. 좋군요. 모신다면 자, 보세요. 올려주세요. 인디케이트의 동의어 겁니다. Point out. Point out. 그죠? 그래서 indicate, point out, 가리키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알고 보니 이 신은 부처님이셨나요? 몰라 몰라 부처도 신이고 예수님도 신이고 또 누구누구 다 신이라 치고요. 신에게 혼쭉이 납니다. 건방진 원숭이. 이게 바로 나의 손바닥이다. 그래서 원숭이는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철없는 원숭이는요. 이 부처님의 커다란 손바닥에 싸다기 3,000대를 맞고요. 볼따구니가 얼얼해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손오공 머리에다가 죽쇠를 쳐봐요. 죽쇠를 한다. 두쇠? 아이고 모르겠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띠 쳐봐요. 쇠로 된 머리띠. 머리띠 쇠로 된 거. 그래갖고 부처님이 합장을 하거나 삼장법사가 합장을 해서 잉잉잉잉잉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남양의 답을 에? 하면 그게 쪼여져서 아 김구아! 알겠어요. 김구아가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요. 무지한 고통을 느껴요. 이제 꼼짝 말아요. 그래서 이제 신의 부름을 받고 원숭이와 삼장법사는 원하면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왜 떠나죠? 왜 가요? 다 까먹네요. 하여튼 뭘 책을 읽고 뭘 해도 이렇게 허프로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왜 여행을 떠나는지? 귀신 잡으러 떠납니다. 귀신. 아니면 불경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귀신 잡으러 가는 거 귀신. 여러분 치키치키 착착착 좀 와보셨어요? 맨날 귀신들하고 싸우거든요. 어쨌든요. 불경을 구하러 떠나는데요. 가다가 돼지 한 마리를 만납니다. 돼지 한 마리. 돼지? 뭐라고 하지 않았나요? 자, 돼지 한 마리 만나서 돼지도 소로공과 함께 삼장법사 일행이 되어서 여행을 떠나는, 이제 여행을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마을을 지날 때쯤 바로 귀신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귀신은 바로 사우정.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우정이 어떠한 나쁜 짓을 했느냐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앞에서 했던 에피소드 내용에서 좀 흘러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산 위를 보시면 거기에 반가운 분이 보이시죠? 네, 그거 누군가요? 여러분 왜 이러세요? 누가 한글 지금 이거 아 이것들 진짜 아그네스 이백기 이것들 진짜 죄송합니다. 욕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십장생 이 개나리 캡틴은 누가 캡틴을 가르쳐줬다고 컨셉 족장부터 씁시다. 족장. 진짜 이런 건데. 어이구, 안 되겠다. 치고요. 자, 족장. 발음 해드려요. Chief. Chief.
다 주고 갑니다. 다 주고 가. 자, chief. chief를 쓰실 때 하나만 주의하세요. 뒤에다가 chief에다가 ten까지 한번 붙여보세요. ten. chief에다가 ten, ten. 시몰리시면 됐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chief2입니다. 원래는 chief2예요. 이게 족장무소말. 원래는 2단인데요. 단어가 조금 길다 보니까 짧게 쓰기로 해서 chief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chief2이 나와도 그건 chief입니다. 이건 적대적인 부족이었죠. 쓰세요. 적대적인 부족. 문화적 유산까지 같이 쓰세요. 큰일 났네. 친구 나가서도 이렇게 무슨 어쩌자는 거예요. 빨리 안 돌아가나요? 머릿속에서 지금 가물가물 뭔가 그 물안개처럼 흐릿하게 떠오르려고 하나요? 좋네요. 적대적인 부족 올라오고 있습니다. hostile tribe. cultural heritage 올라오고 있네요. cultural heritage. 설마 여러분 뭔가 뺏기고 계신 건 아니죠? 뺏긴다. 보고 뺏긴다. 그러면 정말 미우다. hostile tribe. cultural heritage 좋네요. 여러분 여기서 heritage라는 단어 잠깐 설명드리고 갑니다. hostile tribe 올렸고요. cultural heritage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발음하는 단어 한번 써보세요. air. air. 쓰세요. 어쩜 이렇게 다들 낚이실까요? Cultural Heritage의 Heritage를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Air라고 발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틀려주셔야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베티? 자, 베티가 올린 단어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올려주시죠. 그러나 발음은요? 헤어가 아니에요. 헤어가 아니에요. H-E-I-R H-E-I-R입니다. Harry 아니에요? H-E-I-R. 네, 올리세요. 발음하면서 올리세요. Air H-E-I-R Air H-E-I-R Air H 묵음! 기억해주세요. Thank you, 매니저님.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상속입니다. 상속자. heir. 생각해보세요. 돈 많은 아버지가요? 부모님이요? 외아들, 외동딸,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갖고 얘를 데리고 쫙 이렇게 길을 회사에 갔어요. 그때 막 회사 직원들이 아니,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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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누구예요? 아, 우리 애요. 아, 회장님 애요? 어, 우리 애요. 하하, 정말 괜찮죠? 뭐죠? 그래서 회장님의 돈을 상속받는 heir. 괜찮죠? 애여가 아니고 heir. 애여가 아니고 heir. 어거지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밀어붙일 겁니다. Air. H가 무음이라서요. 에어로 반이라고요. 명사 뜻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요. 이 H-I-R이 I-R이 뒤바뀌어짐으로써 위치가 바뀜으로써 헤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리가 될 때는 발음이 돼요. 그래서 헤리티지는요. 유산이에요. 에어가 받는 건 헤리티지겠죠. 헤리티지를 받은 에어. 이해하셨죠? 꼭꼭 씹어서 암기하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hostile tribe에게 붙잡힌 똘이, 똘이, 똘이. 여러분, 그 똘이가 왜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는 건 인종차별이에요? 라고 외치고 그 결말이 오프랜딩이었죠. 그 뒷이야기입니다. 결말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To be continued 제가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똘이는요, 이 식인 부족들에게 딜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저를 잡아먹지 마세요. 저를 잡아먹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시기 부족들도 적대적인 부족들도 하스틸 트라이브도 말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사람도 잘 안 나타나고 산골이 너무 깊어서 식량 부족을 겪던 중이었거든요. 식량 기근 기근 요 기근 뭐지시냐고요? 미친 짓입니다. 자 기근 모르세요? 발음해드려요? famine famine 자 누군가는 올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famine Good evening, 하루니. 반갑습니다, 하루니. 또 누가 들어오셨나? 열심히 타이핑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오케이, thank you, Agnes. Famine, famine. 이게 기근이란 뜻입니다. 기근, 굶주림. 자, famine, 올리세요, 올리세요. 기근, 굶주림. Thank you, Olivia. Thank you, Lee. Good job, Betty. 자,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 타이핑을 하시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사를 뵙니다. 누구에게요? 또리에게요. 식인 부족들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 할 때요. 뭐라고 하냐? sow seeds라고 합니다. sow seeds. 들리시나요? sow seeds. 자, sow, 뿌리다. seeds, 씨앗을. 왠지 소리가 비슷하죠? seeds, so 좋습니다. sow 잘 써주셨어요. seeds, 붙이세요. 씨를 하나만 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뿌렸네. s 붙이세요. seeds, so seeds. 베티, 베티 너무 앞서갔어. 베티 너무 앞서갔어. 그러지 마세요. 그만 돼, 베티. 자, sow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sow 가운데 o가 있잖아요. 이게 콩 모양이에요. 이게 씨앗 모양이에요. 그래서 sow는요, 뿌리다예요. 뿌리다, 심다, 뿌리다. sow는 씨를 뿌리다에 뿌리다, 씨를 심다에 심다예요. sow. 잘 기억하셨나요? 단어 하나만 더 하죠. sew 써주세요. S-E-W S-E-W 감사합니다. 물론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아시죠? 네 맞습니다. 바느질하다 꿰매다. 왜 올리비아 그쵸?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바느질하다 할 때는 가운데가 E가 있네요. 저의 조그만한 제 얼굴 화면을 주목해주세요. E자는 이렇게 생겼죠? 아씨 잘 보이시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만 잘 보이다 생각 없는데? 엄마 미치겠네. 엄마 생실하네요. E가 이렇게 네 E가 이렇게 생겼죠? 이가 이렇게 생겼죠? 잘 보고 계시죠? 요거를요 요거를 펴요 이렇게 펴 잘 보이시나요? 진짜 이렇게까지 진짜 뛰어난 이 티칭 능력 메시지를 전달 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가
요 엄지 펴집니다. 이 엄지가 펴져요. 엄지가 펴지면서 자자자자자자 뭐냐면 요게 바늘기예요. 요게 바늘기. 이렇게. 여기 바늘기. 이런 데 손가락 바보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SEWE에 그 부분을 쭉 펴요. 그러면 이 위에 바늘 귀만 남게 되죠. 그래서 결주로 펴면 그게 바늘귀가 남은 바늘이에요. 한 발견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굉장히 저는 흥분되어 있습니다. 제 창의력이 무척 놀라고 있죠. 비웃더라도 암기가 된다는 거. SOW는 실물이다. SEW는 바늘이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어거지고 웃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올립니다. So seeds. 발음해볼까요? So seeds.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So seeds. 그러면요. 씨를 심으면요. 싹이 나겠죠. 그래서 그걸 발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발화하다. 다 같이 어려우니까 먼저 올려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Germinate. Germinate. 발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소리로 잘 암기해보시기 바랍니다. Germinate. 자, Germinate. 발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발화를 하게 되면 싹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발화를 했을 때 떡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떡잎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크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줄기를 뻗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영양분이 떨어집니다. 그때 영양분을 듬뿍 줘야 되죠. 여러분,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은요,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맞아요. 포도당이라고 하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포도당 주사를 맞으면 누가 주사를 놔주죠? 네, 맞아요. 간호사가 맞아요. 지금 타이밍 맞춰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영양제를 놔줍니다. 여기서 간호사, 널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영양분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널스입니다. 그래서 자양분을 주다. 7번 단어입니다. 먼저 올려드릴게요. 읽어보세요. 널스의 느낌이 나시나요? N-O-U-R이네요. N-U-R에서 가운데 O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첫째가 그렇게 되네요. Nourish, 자양분을 주답니다. Nourish, 자양분을 주다요. 그래서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꽂아서 포도당 주스, 포도당 수액을 몸에 놔주듯이 자양분을 주듯이 그래서 거기에서 온답니다. Nourish, 잊지 마세요. 그러면요? 더 쑥쑥 잘 자라겠죠? 막 쑥쑥 잘 자랍니다. 쭉쭉 자라요. Grow. 잘하다죠? 여러분, Grow는 잘하다도 되고요. 키우다도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동사가 무엇과 무엇으로 함께 쓰인다는 얘기죠? 네, 올리세요, 올리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정답. 무엇과 무엇으로 함께 쓰인다는 거죠? Grow는 자라다와 키우다로 같이 쓰여요. 아, 그래서 제 말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실까, 정말? 왜 이러실까, 정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왜 이러실까, 정말? 제가 잘하다, 기르다. 자, 자동차 그렇습니다. 스카벳, 굿잡. 자동수동은 아니에요. 자동수동은 이거 오토매틱하고 자동차 자동수동, 자동타동. 트윗이 완전 웃겼어요. 나 빵 터졌어. 자, 아 너무 웃기네요. 자동수동이 굉장히 지금 트윗이 좀 웃긴 겁니다. 왜냐? 자동차 자동차 같이 쓴단 말이에요. 자, 그만 웃으시고요. 자, 안 웃으시죠? 지금 저만 웃었죠? 아, 그래서 제발 멍청이 진짜. 막 그냥 멍순이. 정신 연령은 지금 50대야, 막 그냥. 자. 자동차 자동차라는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설명이 조금 더 몇 개 들어갑니다. 자동차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자동차를 정확히 보는 방법. 동사 뒤에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 딴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동사 뒤에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 동사 뒤에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 제발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넌 놀이나 하도 잊어버렸어요. 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타동사예요. 동사 뒤에 뭐가 오면요? 명사. 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타동사예요. 동사 뒤에 명사가 막바로 안 오고 전치사가 온다거나 부사가 오게 되면 그건 자동사예요. 제발 배티 아그레스 경고입니다. 건너가지 마. 지금 내가 하는 그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자, 자동사는요 뒤에 명사가 오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걸 기반으로 설명들이 쭉쭉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는 뒤에 뭔가 물건이 오거나 사람이 와요. 그러면 사람을 기르다 물건을 키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로우하고 동일한 동사가 있습니다. 기르다, 자라다 같이 쓰이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굉장히 시험에 대놓고 자주 나오는, 시험에 대놓고 자주 나오는 필수 단어 쓰세요. 힌트 드릴까요? 오른손을 올려요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굿작굿작 그렇죠? 레이스 절대 잊지 마세요. 레이스 절대 잊지 마세요. 시험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만 제가 참고로 더 알려드릴게요. 그로우하고 레이스처럼 키우다 로 타동사고 쓰이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Rear, R-E-A-R, R-E-A-R, Rear. 이것도 기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은 어느 수준에서 나오냐? 1등급 수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업 영어 쪽에 초점을 두고 방송을 들으시거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Rear도 사전 찾아서 공부해 놓으십시오. 자, 다시 갑니다. 8번 Grow의 명사가 뭘까요? 성장, Grow의 명사, 명사 어떻게 만들까요? Grow의 명사. 그렇습니다. TH 붙습니다. TH, 명사형 TH, Growth. 여러분, 너비라는 명사 한번 써보세요. 너비. 너비. 폭, 너비. 너비. 폭이라는 걸 나타내는 너비. W-I-T-E, wide에서 E 빼고 TH 붙입니다. with. 자, with 이 단어는요. W-I-D-E, wide에서 E 빠지고 TH가 없는 겁니다. 명사로 폭, 너비입니다. 길이 쓰세요. 길이. 길이. 길다의 길이.
길이. Active job, length입니다. length도 th가부터죠? 이 단어는 당연히 long에서 온 겁니다. 다만 long의 o가 1로 바뀌고 length. 폭과 길이, 너비, 길이라는 단어 암기해 두시고요. 자, 또 우리는 hostile tribe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것도 유전공학을 활용한 농사법을 가르쳐줍니다. 논에다간 벼를 심고요. 밭에다가는 과일나무도 심고 고황작물도 심고 벌써 저 나무에 열매 열리고 보세요. 세상에나 나무에 watermelon도 열렸고요. grape도 열렸고요. strawberry, bananas 다 열렸네요. 한 나무에 요런 것들도 열리고 아마 뿌리에 고마한 자가 있지 않을까. 따야죠. harvest 우리가 자주 먹는 과자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네요. 주의하세요. 동의어 REAP, reap. reap. REAP, reap. 자, REAP, reap. 수확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제 이와 비슷한 느낌의 철자. 하지만 뜻이 완전 다른 거. 또, 시험에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은 그냥 reap만 기억하세요. reap, 수확하다. 근데 지금, 또리가 사다리를 대놓고 수확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다리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레더, 레더, 네, L-A-T-T-E-R 이렇게 됩니다. 레더, 레터 그럼 이게 후자의 이름 말이군요. 전자의. 자, 사다리로 이제 이렇게 수학을 했습니다. 또리는 이제 이 hostile tribe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가 됐어요. 이제 이 부족들은 또리에게 hostile tribe가 아니에요. 적대적인 부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호의적인 부족이죠. 기억나시나요? 애미야 물 좀 나오. 자, 우호적인 부족, 친근한 부족 쓰세요. 왜 이러실까? 프렌들리 그거 하지 말고 애미야 물 좀 나오. 그럼 애미가 뭘 들고 와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애미가 컵을 들고 호의적으로 온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애미커블. 호의적인 부족. 애미커블 트라이브. 그죠? 이제 호의적인 부족이 됐어요. 왜요? 또리가 그들에게 한 나무에서 여러 과일들이 나오고 뿌리에서 고구마, 감자 막 다 나와. 그래서 또 여름에는 멋지고 가을에는 멋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영농업을 다양하게 해나가는 걸 멀티 애그리컬처라고 합니다. 우리 컬티베이트 경작하다 아까 했었죠? 그래서 컬티베이트 경작을 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컬티베이트 경작합니다. 경작을 자꾸 하다 보면 힘들죠? 어깨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온몸이 욱신욱신. 왜? 몸쓰는 일이니까요. 레이버 워크니까요. 레이버 워크.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꼭 세차 먹을 때 뭐 드세요? 그렇죠. 막걸리. 막걸리 왜 먹어야 되냐고요? 몸이 힘드니까 술을 한잔 먹으면 몸이 이제 감각이 좀 무뎌지면서 피로와 통증을 잊게 되죠? 막걸리를 먹었어요? 막걸리만 먹고 통증만 있느냐? 아니에요. 신나요? 기분이 어때요? 춤도 춥니다. 그죠? 춤 노래도 불러야죠. 그러다 보니까 컬티베이트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컬티베이트 하다가 나타난 게 바로 문화예요. 컬처. 그래서 애그리컬처가 농업입니다. 또 앞에 멀티가 두 번 우리가 멀티텍 예. 곧 또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거 멀티텍 멀티 애그리컬처. 그럼 여기서 우리는 멀티가 어떤 어원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멀티 마늘 다짜입니다. 멀티는 마늘 다짜예요. 그래서 다각적 영업 멀티 애그리컬처라고 합니다. 자, 또리는 이렇게 이 부족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농사 짓고 잘 살고 있었어요. 이 부족들이 이제 식인을 하지 않고 사람 잡아먹지 않고 농사져서 공모를 거두고 잘 살고 있었는데요. 사후정이 나타납니다. 사후정이 나타나더니 사후정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부족들을 괴롭혀서 삥뜯기 시작해요. 사후정이 막 백가죽을 들리면서 너방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 부족들이요. 귀신 사후정. 너무 무서워서 자기들이 수확한 곡물을 갖다 붙입니다. 뇌물 아니에요. 사후정이 밥을 장악해버렸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니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 마을을 내가 다른 부족들로부터 지켜주마. 왜? 나에게는 나방이 있으니까. 백가지 늘리면 완전 막 쭉쭉쭉 늘어나면 되게 무서워요. 사후정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마을 부족들은 사후정에게 세금을 갖다 바칩니다. 뭐라고요? 세금이요? 듀티입니다. 듀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그만큼의 노동을 쏟아부으면 작물을 수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화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을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읽으시면서 치셔야죠. As you sow, 쉰대요. S-O-W-O 콩 씨하시네요. 그래서 씨를 뿌리네요. 당신이 뿌린 것처럼 뿌린 만큼 So shall you reap. 여기서 이제 조동사 shall은요 일반적으로 영국 영어에 남아있는 거고요. 미국 영어에는 100% 사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쉘과 관련된 건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고요. 다만 shall we dance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so will you reap처럼 네가 수학을 할 것이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속담이니까 너무 깊이 있게 문법적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곳은 사후정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후정의 식민지. 식민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민. 다만 단어 올리세요. 식민지 올리세요. 다만 이 식민지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제치하의 식민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토에 의해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를 식민지라고 하기 때문에요. 이게 약간 개념이 자치지역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치지역. 제가 곰곰이 단어 여감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더니 자치지역이 맞고 제가 여러 글들을 읽어보면서 그게 완전히 100%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만 생각하고 뭔가 억압받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자치구역의 의미로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주거지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고요? IST가 됩니다. Colonist.
자, 주민이란 뜻입니다. 커버니스트, 주민이요. 어떤 자치구역 혹은 식민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커버니스트라고 합니다. 사후정이 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자,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 아까 말씀드렸던 삼장법사 일행 손오공하고 저팔리가 지나가다가 귀신이 주민들을 못 살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의협심이 뛰어난 손오공과 저팔리는 바로 이 마을에 가서 나방 하고 팔 벌리는 사후정과 맞짱을 뜹니다. 이놈 네가 과연 네가 이 마을을 숙대밭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귀신이더냐? 이리 오너라. 그래갖고 손오공이 여의봉을 들고 길길길길길 하면서 사후정이 백가지에서 막 들이려요. 사후정이 나방 하면서 백가지를 들리지만 자, 네 배가 늘어나냐? 내 여의봉이 더 길어지냐? 막 그렇다고요. 그래서 손오공이 이깁니다. 보세요. 밑에 지금 사후정 주머니 들어간 게 사후정이에요. 벌벌 기고 있죠. 어디서 까물어 이러니. 그래서 항복합니다. 포기합니다. 자, 자동사로는 항복하다, 자동사로는 포기하다 그랬는데요. 이 단어는 명사로도 쓰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세계 역사 속에서의 전쟁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전쟁에서의 항복 얘기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어원을 갖고 있느냐. 왼쪽에 메모장에 있는 8번 덜. 추가합니다. 렌더 한번 쓰세요. 렌더. 서렌더에서 써 빼고 렌더부터 쓰세요. 렌더. 렌더도 합니다. 동사로 추가. 렌더. 좋습니다. 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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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렌더를 외우는 건 쉽습니다. 왜요? 7번과 8번 어떻게 연결하고 하셨죠? 돈 더 주다. 아, 이놈의 아들놈모 딸놈모 자식들이 맨날 돈만 달라고 해서 돈을 더 준다 이 말이에요. 돈을 주다. 돈을 주다. 그래서 돈도 주다. 더도 주다. 그러니까 렌더 그냥 주다예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주다. 그죠? 그래서 내 자존심을 밑에 깔고 항복을 준다. 자존심을 밑에 깔아준다. 깔아준다. 해서 포기하다 항복하다요. 그래서 밑에 깐다 앞에 SUB가 붙어야 되는데 SUB가 땡큐 베티 R과 만나서 B가 R이 됩니다. 그래서 서렌더가 됩니다. 아래로 내려놓고 준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래로 내려놓고 준다. 그래서 지금 손오공이 길길이 날뛰죠. 사후정은 무릎을 꿇었죠. 자존심 상하지만 무릎 밑으로 기어들어가 해서 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렌더의 어감과 딱 맞네요. 발음요? Surrender. 다시 한번요. Surrender. 근데 보세요. 사후정 완전 눈물 흘리죠. 참회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러자 손오공과 삼장법사가 용서해줘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랑 함께 길을 떠나자. 그래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마을 부족들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먹고 살 곡식이 없습니다. 좀만 버티주고 가세요. 사후정이 다 도박에서 날렸어요. 곡간에 있는 곡식, 재물 싹 날려먹었습니다. 마음 착한 저팔리가 도와주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손오공은 짠돌이. 돈 안 내려고 뺀질뺀질 도망다녀요. 삼장법사도 36개월 적금 들어간 거, 35개월 적금 들어간 거, 3년 만기 딱 한 달 남았는데 그 적금 깨서 확 도와줬어요. 근데 손오공 뺀질거리고 막 도망다니고 오니까 저팔리가 막 쫓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손형도 빨리 돈 내셔. 맞는다고요? 손형도 빨리 돈 내셔. 아, 정말 참 잘하네요. 돈 내셔. 말씀드렸잖아요. 돈 주다. 그래서 도네이트가 동사고요. 도네이션 한번 써보세요. 도네이션 명사로 기입니다. 도네이션 명사로 기입니다. 그런데 기부하다 할 때 이게 도네이션을 목적으로 쓰면 동사 뭐 쓸까요? 동사를 뭐 써야 기부하다가 될까요? 기부하다. 설마 지금 두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우세요. 지우세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기부하다 해서 두 쓰시면 안 돼요. 도네이션 앞에 뭐 쓸까요? 그렇죠. Make a donation 하면 기부하다의 뜻이 됩니다. Make a donation 기부하다. 자, 오늘 시간이 딱 맞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의 어원은 create, 그죠? creator, creator, indicate, cult, agriculture, multi-agriculture, 그죠? duty, donation, render, surrender, 이러한 기본 어원하고 엮여있는 대표 단어들은, 대표 단어들은 절대, 절대 어원을 암기하기보단 대표 단어를 정확히 암기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가 되셨나요? 단어를 암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항상 기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거 에피소드가 끝났기 때문에요. 총 24개의 에피소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6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시즌2, 에피소드 1부터 시즌2를 시작하려고 생각하고요. 우선 지금 시험기간이고 조금 약간 뭐랄까 분주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 금요일 수업은 당분간 안 하고요. 토요일날 8시에 시즌2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즌2는 상당히 단어가 양이 더 많아지고 이 기본 단어들 가지고 어원을 좀 더 철저히 어원에 따라서 단어 양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시즌2는 제가 또 이걸 화면으로 빨리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이거는 다 이미 뭐랄까 이 그림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어만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건데 어쨌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8시에 시즌2 할 테니까요. 우선 일주일에 이번 주 다음 주에서는 일주일에 1회씩만 시즌2를 할 테니까요. 시즌2는 토요일 저녁 8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저녁 8시에 또 뵙겠습니다. 늦은 저녁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10분 쉬었다가 주제 영작 진행되니까요. 주제 영작도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nk you, Olivier.